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5살 김하은입니다. 네. 오늘부터 다윗 이야기를 연재로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베들레헴에 이세라고 하는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의 이름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먼저 하나님께 하프를 치며 찬양하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다윗은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 좋아하는 일이 뭐였었느냐? 물맷돌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이 물맷돌로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잖아. 이 물맷돌로 저 사자를 때려잡자. 얍! 하나, 둘, 셋, 켭! 네, 이렇게 다윗은 물맷돌을 잘 던졌어요. 물맷돌이란 이렇게 끈에다가 돌을 매달아가지고 빙글빙글빙글빙글 돌리다가 휙! 하면은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고 또 늑대도 때려잡고. 우와, 그래서 이 사자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네, 그래서 양이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아, 그런데 훌륭했던 임금님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고 선지자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불순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턴가 이 사울왕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 버렸어요. 너는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기 때문이야. 그다음부터 저녁만 되면은 막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야, 이놈들아, 빨리 술을 가지고 와라. 술! 배야, 고정하시옵소서, 제발. 아니, 이놈이 임금의 말을 듣지 않는구나. 얍! 아! 이렇게 사울왕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밤만 되면은 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어떡하면 좋아요? 그럴 때는 좋은 찬송가를 불러주면 좋겠죠? 네! 아마 넌 누구니? 나는 다윗이야. 그런데 왜 여기에 왔어? 임금님이 마음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내가 찬송가를 불러드리려고 왔어. 너 찬송가 잘 부르니? 응. 한번 불러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엄마, 잘 부른다. 누가 만든 노래야? 응, 내가 만든 노래야. 엄마, 넌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우리 아빠 병 고쳐줘야 돼? 이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주게 되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찬송가를 들으니 정신이 이제 맑아진 것 같구나. 야, 네 이름이 뭐냐? 네, 전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래, 너 이제부터는 이틀에 한 번씩 우리 왕궁에 와서 나를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다오. 아, 그런데 임금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꾸만 죄를 짓고 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사울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렸노라. 저 베들레헴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이새에게는 여덟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왕이 될 자가 있으니 그를 찾아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도록 하라. 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님 아니십니까? 아니, 어쩐 일로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쉿!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노라. 너희 아들들 가운데서 한 명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 자, 너희 아들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내 앞으로 데리고 오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네, 사무엘 선지자님 안녕하십니까? 아주 잘생긴 사람이로구나. 네 이름이 뭐냐? 저 이름은 엘리압입니다. 아주 잘생겼다. 이 사람을 임금님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는 임금이 될 자가 아니다. 넌 아니래.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산마가 선지자 앞에 나왔어요. 너의 이름은 누구냐? 저의 이름은 산마라고 합니다. 아주 똑똑하게 생겼구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도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곱 명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의 앞으로 왔지만 아무도 임금님으로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나온 아들들이 너희 아들들이 다 맞느냐? 아,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라니? 에휴, 그 막내 녀석인데 그 녀석은 형들보다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 들판에 가서 양떼나 지키고 있는데요, 뭐. 그래도 그 아들을 한번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 아니, 내가 들판이로 만나러 가야겠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만나러 들판이로 갔어요. 아니, 바로 저 사람이야. 저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님이 될 자가 틀림없구나.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임금님으로 기름을 붓노라.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지어다 하고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님은 누가 되었어요? 다윗! 네, 맞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님이 되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